한 3일 전에인가 4일 전에 그 구평 응원 영상 초등학교 4학년 때내 짝한테 받은 편지 이거 올리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좀 도움이 됐구나. 애들이 응원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편지를 한번 또 받았어. 근데 이번 편지는 남자한테 받았어. 오. 진짜 남자. 남자한테 받았어. 그 얘기 좀 해줄게. 아마 끝까지 지금 이번 캐스트 잘 들으면 성적이 지금 성적대가 안 좋은 학생한테는 대단히 도움되는 그런 얘기가 될수 있어. 시작해볼게. 얼마 전에 작년 얘긴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 친구들끼리 문자해? 보통 뭐 여러 가지 니네들은 카카오톡도 안 한다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SNS를 하던데. 근데 이제 보통 문자가 이제 오는 거는 광고 아니면 좀 옛날 친구들의 그런 거지. 문자 왔는데 부고 문자야. 부고라는 건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지. 근데 부고 문자가 왔는데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상주 이름을 보니까 나 고등학교 때 친구야. 걔하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걔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걔네 아버지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걔하고 걔네 어머니하고 걔 누나를 봤지. 그리고 걔가 인생 역전한 애거든. 나 때문에. 내가 걔한테 응원을 해준 거지. 그 얘기 좀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걔 이름을 밝히면 걔가 지금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 이름을 밝히면 걔가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걔 이름이 흠흠인데 걔 이름에 동자가 들어가. 동자. 그래서 제 이름에 이제 동자가 들어가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내가 쟤를 안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름이 동자가 들어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똥파리였어. 똥파리. 얘에 대한 인물을 좀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얘는 어떤 애냐면 1번 공부를 안 했어. 공부 안 하고 얘는 담배 폈어. 근데 이렇게 이게 눈치를 이렇게 딱 봤, 근데 그런 애가 있다는 건 알았어. 똥파리, 어떤 애 이름, 별명이 똥파리면 좀 특이하잖아. 아, 그럼 제가 똥파리구나 하고 좀 알게 되잖아. 또 공부도 안 하고 담배도 피고 좀 이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지. 세 번째. 그 얘는 체구도 빼짝 말랐어. 아주 말랐어. 이렇게 좀 말랐어. 스키니한 스타일이고. 키도 작고 빼짝 말랐어. 근데 피지컬이 그렇게 없는 상태인데 얘는 좀 학교 일진들하고 다 같이 다니는 애였어. 우리 때는 그냥 일진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 때는 일진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선생님이 다니는 고등학교에는 폭력 서클이 두 개가 있었어. 나인이라는 폭력 서클이랑 마페라는 폭력 서클이 두 개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있는 폭력 서클에 있는 애였어. 생각했어. 피지컬도 별로 안 좋고, 보니까 싸움도 잘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애들이랑 다니고. 근데 뭐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도 그랬지만, 선생님 다닐 때도, 대다수 애들은 공부에 집중을 하니까, 그렇게 날라리 같은 애들이 있어도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뭐 이런 애였지. 얘에 대한 캐릭터는, 좀 이제 확 잡히지? 근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편지 줬어. 아, 나 진짜 그때 황당해가지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 자리에 편지가 있는 거야.
그거 딱 봤는데 그 편지에 있었던 내용을 내가 이제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원래 이제 편지 얘기니까 뭔가 이제 로맨틱한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근데 로맨틱한 거 조금 있어. 오해하지 마, 남자 간에 뭐 그거 아니야. 이 편지는 내가 이 똥파리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이 똥파리하고 나하고 독서실을 같이 다녔거든. 근데 독서실 학교에서도 보고 똥파리라는 알고는 있었는데, 졸업해도 독서실 다니네 뭐 이런 생각이었어 사실. 근데 난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 자리에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걔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야. 얘가 누군지 몰랐어. 근데 얘가 이제 똥파리였던 거지. 저 새끼 나한테 왜 편지 보내지? 뭐 이런 생각이었지 처음에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재영아, 내가 또 담배 피면 나도 너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또 담배 피면 나한테 담배 뺏고 나 때려줘. 담배 끊으라고. 담배를 못 끊겠어.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이렇게 편지였어. 근데 이 여기에서의 어떤 배경을 좀 알아야지 되는데, 내가 가끔 현장에서도 가끔 선생님이 설명하지만, 선생님 운동부 출신이잖아.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이게 서울이면 이게 한강이면 나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전화 왔잖아. 여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을 때에는 여기는 남자 중학교였거든. 나 중학교 때. 거기는 진짜 폭력이 그 당시는 폭력을 장려하는 시대였어. 남자애들끼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패고 막 이랬는데, 여기에 있을 때에는 내가 다니던 그 중학교는 특히 폭력이 특성화된 학교였어. 근데 내가 운동부 출신이고 여기서 살다 왔으니까 강남으로 딱 전화 와서 강남 애들 딱 보니까 이건 진짜 온실 속의 화초고, 뭐 여기 애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얘네들은 뭐 그냥 뭐 항상 뭐 여리여리하고 뭐다 착하고, 여기 강북에 있을 때에는 그 중학교 때인데도 남자애들끼리 눈이 마주치잖아? 그럼 바로 욕이 나오고 주먹이 나왔어. 왜 꼬라봐 이런 식으로.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전화 오니까 여기 중학교 때 여기 애들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재영아 누가 불러. 내가 그럼 이제 순간에 움찔하잖아. 누가 내 이름 불렀으니까 또 이게 되는데, 누가 재영아 불러. 잘가 그래. 뭐 이런 오그라드는 애들이 좀 있는 거지. 좀 되게 평화롭고. 그때 생각했어. 아, 그래서 엄마가 강남으로 날 왔나 보다. 뭐 이런 거였는데, 생각해봐. 내가 여기에서도 운동부 출신에 힘이 세고 그래서 애들이 날 무서워했는데, 여기 오니까 애들은 그냥 날 보고 그냥 네가 우리 학교 짱 이렇게 되는 거야. 걔네들은 싸우는 애들도 아니고 그냥 외모 보고 날 그렇게 생각한 거였었지.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학교 짱 먹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냥 우리 애들은 그냥 날 그냥 무서워한 거야. 사실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근데 그래도 학교에 이런 양아치 새끼들 있잖아. 이런 양아치 새끼들. 이런 양아치 새끼들은 나를 무서워했나 봐. 많이. 근데 그 양아치 새끼 중에 이 똥파리가 독서실을 잘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나중에 지가 그러더라고. 쟤는 우리 학교 그건데 맨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친구 먹고 싶었었대. 그런다고 나한테 그렇게 부탁의 편지를 준 거지. 근데 니네가 한번 내 입장이 돼서 생각해봐. 본인의 그러한 너무 창피하고 부족하고 담배도 못 끊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그런 애한테 그런 편지를 써서까지 이렇게 부탁하는 거에서 진심이 좀 느껴졌어, 나는. 그래서 나는 얘랑 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친구. 실제로 쟤는 나랑 친구하면서 급격하게 좀 많이 바뀌었거든. 아주 급격하게. 실제로 제가 담배 필때너 담배 피지 마 하면서 담배를 이렇게 내가 딱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실제로 담배를 안 피고 독서실에서 내 옆자리에 앉으면서 공부하면서 걔가 공부를 시작한 거야. 근데 말이야, 공부를 워낙 안 하던 애니까
너무 안 하던 애니까 처음에 스타트는 좀 힘들었는데 공부를 딱 시작을 하니까 흡수가 엄청 빠른 거야. 얘한테는 조금 배우는 것도 남들한테 다른 애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얘는 그냥 막 흡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얘랑 같이 있으면서 두 번째 애한테 좀 진심을 느꼈던 게두 번째가 이러는 거야. 야, 재영아. 나 너한테 모르는 거 하나 질문해도 되냐?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봐도 되냐? 이러는 거야. 친구들끼리 그런 말할수 있냐? 자존심이 있는데? 얘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르는 걸 걔가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뭐, 걔보단 많이 알겠지. 그러면 독서실에 그 상담실 같은 데 있잖아. 거기 가서 똥파리 앉혀놓고 나랑 걔가 뭐 물어보는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뭐 알려줘. 그러면 독서실 실장 아저씨는 또 우리 공부한다고 오렌지 주스도 갖다 줘. 그럼 둘이 오렌지 주스 쪽쪽 빨면서 걔가 물어보는 거를 내가 이제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때 내가 느꼈던 건 걔가 모르는 걸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실력이 올라가. 그러니까 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내 머릿속이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되고 틀린 걸 알려주기 쉽지 않으니까 책에서 정확한 걸 보고 내가 알려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말로 선생이 학생 강의하다가 선생이 실력이 올라간다고. 아, 진짜 그걸 느꼈었어.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게 바로 이건데 너희들이 이제 갑자기 저 얘기는 왜 하나 싶을 텐데 선생님 그때 학교까지 버스로 한세 정거장을 타고 다녔었거든. 근데 이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나하고 좀내 분위기랑 안 맞는다라는 건잘 알아. 근데 버스를 한 두세 정거장 타야 되는데 어느 날 버스에 이렇게 딱 탔어. 딱 탈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딱 탈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교복 입은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진짜 정신이 혼미하게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때 남녀 간에 사귀고 뭐 이런 건 아예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진짜 정신이 혼미하게 너무 이쁜 여학생이 있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와, 이렇게 보고 싶지만 보지 않는 척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버스를 딱 탔는데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내 옆에 딱 서는 거야. 진짜 심장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그때. 한번 그렇게 그 여자를 여학생을 버스에서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두세 정거장 가고 내가 이제 버스에서 내렸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나갔어, 사실. 또그 여학생 혹시 볼수 있나 해서 몇번 우연으로 마주쳤었어. 말을 걸거나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혼자서 그 여자 또 봤다. 진짜 예쁘다. 막 심장 벌컹벌컹 이런 상태였는데 이 똥파리 새끼가 나랑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제 애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야. 완전히. 근데 똥파리가 이러는 거지. 야, 너 우리 집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에 라면 끓여 먹고 뭐좀 먹고 좀 놀다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똥파리네 집에 갔다. 근데 똥파리가 똥파리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똥파리 집에 갔는데 똥파리 집 문을 딱 열었는데 버스에 그 여자가 나오는 거야. 이 새끼 누나였던 거지. 똥파리 누나가 라면 끓여줬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었지.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 어떻게 똥파리랑 이 누나랑 유전자가 같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고 똥파리랑 더 친하게 지냈지. 더 친하게. 똥파리랑 나랑 만난 거는 이 부분을 이제 잘 들어야 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친구가 됐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걔가 그때 뭐 요즘 애들 니네 성적으로 봤을 때는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1등급부터 9등급 중에서 걔는 아마 9등급이나 8등급이었을 거야. 이 정도 됐을 거야. 근데 공부를 걔가 이제 하나도 안 하다가 내가 조금 알려주니까 아주 마른 스펀지가 물을 확 흡수하는 것처럼 쫙쫙 이렇게 되더니 이한 9등급, 8등급 그냥 대강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한 3등급까지 금방 되더라고. 정말 금방. 한 2개월, 3개월 만에. 근데 니네도 알겠지만 3등급에서 2등급 올리는 게 정말 어렵고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건 훨씬 더 어렵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캐스트를 보는 애들 중에서 공부를 아예 하나도 안 했다. 아니면 자기가 뭐 6등급, 7등급이다. 이런 학생들이 3등급이나 뭐 4등급 정도까지 되는 건 그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아. 그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이 8월이지. 수능은 11월이지. 나는 이 똥파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라면서도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기적을 많이 봤거든. 고1, 2때 공부 엄청 못하다가 고3 때 갑자기 애가 올라가가지고 성적 확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를 난 너무 많이 봤어. 미라클이 시작할 타이밍이 늘 고3 때 여름이야. 그때 한 두세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해서 좀 비관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공부 정말 안 하던 애가 한 3등급, 4등급까지 올려놓는 거야.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어떻게 알아? 수능 시험장 가서 걔가 대박이 날줄 어떻게 아냐고. 애 실력은 3, 4등급인데 시험장 가가지고 그날따라 필이 좋아서 필이 좋아. 이거 찍힐 줄 어떻게 아냐고. 인생은 관뚜껑 닫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 시험장 가서 그때 마지막 OMR 카드를 딱 내고 나오는 순간에 아는 거야. 아, 내가 한번더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대박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던 애가 고3 때 공부 안 해가지고 망하는 건 수도 없이 많이 봤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했었던 게 수능 11월 날 이때 고3 때는 안 하다가 이때 11월에 고1, 2때 공부했던 기본기가 발현될 것 같냐 아니면 공부 안 하다가 막판 스퍼트로 한 2, 3개월 졸라 열심히 해버려. 그럼 이때 공부한 거는 시험 직전 한 거니까 훨씬 더 기억도 많이 남는단 말이야, 이게. 이런 걸 바꿀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막판 스퍼트라고 얘기해, 막판 스퍼트. 마지막에 힘을 더 내야지 되는 거야, 마지막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도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이런 소리 제일 싫어해. 몸 컨디션 봐가면서, 시험 직전에 뭐 한두 달 앞두고는 컨디션 조절하면서 뭐 공부해라. 이 소리 내가 제일 싫어해. 야, 너희들이 평생 살아보면 지금 너희들 이 몸뚱아리가 너희들 평생 사는 몸뚱아리 중에서 평생 상태에서 제일 건강한 상태야. 뭔 컨디션이야, 컨디션은. 니네 무슨 컨디션 조절할 게 뭐가 있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안 죽어, 니네는. 니네 그 나이 몸뚱아리는. 그러니까 특히 공부 안한 애들은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 기적이 발생하기까지. 몰라 해버려, 그냥 확. 확 해버리고 이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가장 병신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지난번에 6평을 한번 봤어. 그때 완전 망했어. 6평부터 11월까지 별로 시간 안 남았다. 그냥 내년 거 보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어차피 잘못볼 거니까. 그리고 11월 시험장 딱 들어갔는데 문제지를 딱 보니까 이거 나할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해버리면 놀아버린 이 시간이 시험장에서 얼마나 후회스럽겠어. 못 먹어도 고고 무조건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쫙 밀어붙여서 똥파리는 연대를 갔어. 재수를 해서. 똥파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완전 공부 더럽게 안 하다가 나하고 이렇게 내가 조금 이렇게 해주면서 애가 고3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대박이 나더라고. 근데 고3 수능에서는 걔가 이렇게 연대 갈 성적은 안 나왔었어. 재수 한번 하더라고. 그리고 걔는 재수해서 연대 무슨 과를 갔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건설 회사, 아파트 짓는 회사, 아파트 짓는 회사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 아주 높은 위치. 다시 이제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장례식장에 갔어. 갔는데 옛날에 그 예뻤던 똥파리 누나 있지. 뭐 여전히 고우시더라고. 똥파리 엄마하고 똥파리 누나는 나를 보고 똥파리를 역전시켜 준그 친구라고 해서 아,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 뿌듯했지. 이 얘기를 듣는 애들이 아, 그러면 똥파리 그 선생님 친구는 원래 잘될 사람이었는데 뭐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학원에서는 항상 재수 뭐 이게 수능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걔가 그렇게 잘 됐어?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몰려다니는데 그중에서 5명 중에서 4명이 무시하던 1명이 완전 대박이 나버려.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시기 질투 때문에 저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5명을 전부 보아왔던 선생님들은 사실상 그 대박이 날 아이가 막판에 어떤 눈빛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살짝 그 동물적인 감이 와. 아, 쟤잘 되겠는데? 이렇게. 올림픽도 그렇잖아. 니네 올림픽 금메달 따기 전에, 저 사람 왠지 좀딸것 같다라는 느낌, 기운, 뭐 이런 거 느낄 때 있잖아. 그거를 본인이 포기하는 순간에 다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절대 하지 마. 절대. 지금 이 캐스트는 얼마 전에 Q&A 게시판에 어떤 애가 비밀글로 선생님, 저는 뭐 지금 한 7등급, 6등급 나오는데 성적이 지금 해도 될까요? 40회 모의고사 해도 될까요? 이런 글이 있는데 당연히 해도 되지. 당연히 해도 되고 충분히 기적이 발생하는 시간이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에만 한정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 포기하지 말고 이번 나 무조건 된다. 내가 나를 믿고 아, 무조건 될 거야. 아, 나될 거야. 가자. 가! 이렇게 빡! 가서 수능 시험장 가서 대박 나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엄마 아빠 우는 거딱 보면서 나좀 멋있었다 생각하고 또 20대 찬란하게 살면 되는 거거든. 알았지?